갖고 먹으니까 딱 그게 그거. 와사비 장은 없죠? 아예.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요? 오로가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푸스안의 조개마스터 하탱입니다. 저희 방푸스안이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수산물 정보나 소식 접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회를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지금 출발해볼게요. 오늘 진행을 도와줄 방푸스안 판매 계좌라는 개구입니다. 그럼 1번 회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무작위로 한번 넣어주세요. 2번에 넣어주세요. 3번에 넣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쫄깃쫄깃한 식감을 좋아해서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2번이 어떤 애였나요? 우럭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럭 매니아라서 제가 좋아하는 애를 바로 맞췄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애를 좋아할지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바로 옆에 있던 개부님 준비됐죠? 네. 네. 자, 만드를 내려주세요. 2번 들어가요. 네. 어떻게 가장 괜찮으셨나요? 3번이 제일 좋았어요. 보통 어떤 회를 좋아하시죠? 원래 평소에는? 우럭을 좋아해요. 보세요. 자, 1번 도미, 2번 광어, 3번 우럭순이었습니다. 잘 맛있으시네요.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방포에타운의 주방 에이스. 처음 먹은 게 남철 나고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쫄깃하니 맛있는 것 같아. 처음 먹은 애는 도미. 도미의 두 번째가 광어, 세 번째가 우럭. 자, 이번에는 저희 박부산의 이사님 1번에 드릴게요. 아. 2번이 그중 나은 것 같네요, 맛이. 쫄깃쫄깃한 감촉도 있고, 예. 에, 아주 그 맛이 그 굉장히 감촉이 좋은 것 같네요. 예, 선택하신 2번에는 광어였습니다. 아, 2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회를 굉장히 잘 뜨는 친구예요. 아. 1번 제일 맛있어요. 1번은 광어였어요. 아, 전문가 역시. 자, 이번에는 방구수산의 마스코트 혜린양하고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딱 안 했네요. 뭘? 제일 맛있는 거를. 1번 우럭. 우럭이 제일 맛있죠. 매운탕도 맛있고. 1번은 우럭이가 맞았습니다. 우럭이가 맞았네요. 회를 자주 먹다 보니까 다 맞추네. 베트남에서 온 느껴 준비됐지? 제일 맛있는 거 고르면 돼요. 아,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1번 맛있어요. 1번? 1. 오, 원래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해요? 저는 광어랑 반찬이에요. 1번에는 광어회가 아니고 우럭이었어요. 살짝 떠요. 자, 오늘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고유의 맛을 보고서 선택을 한 건지, 이름만 보고선 매일 평가를 하며 먹었던 건 아닐지, 여러분들 또 집에서 한번 본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회가 어떤 것인지 눈을 감고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